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면서요 요즘? 아, 왜 그만두지 못하십니까? 아, 그런 얘기 예. 누가 말씀하셨나요? 과학기술계 파다해요. 아니, 조금 전에도 역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언니 죄송합니다. 아, 제가 여기는, 농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농담. 이 세상에는 예, 부모 자식 간에도 용돈 좀 줄이면 그게 아무리 정당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뭐 중차대한 일이고 예, 훨씬 더 깊이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며칠 전 석 박사분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연구원분들께서 훨씬 부족한 저한테 큰 관심을 보여주셨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리고 많은 대학원생분들, 연구자분들이 겪으셨던 생활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겨울만 되면 곰팡이 투성이가 됐던 원룸에 살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아이패드가 너무 갖고 싶었지만 등록금을 빼고 남는 월급 40만원으로는 너무 큰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신발을 리셀해서 돈을 모아 아이패드를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 오래된 아이패드, 바로 그때 산 거예요. 저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삼각대가 없어 휴지통 위에 올려서 시작했고, 여러분들의 사랑되게 지금은 이렇게 볼만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대학원생인 저한테는 월급이 20만원 더 오르나 아니면 더 줄어드나 삶의 질을 상당히 좌우를 했지만, 놀랍도록 일부 높은 분들께선 전혀 공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 VIP께서는 학창시절 그때 부모님이 그 전세 하나 얻어주고 등록금 대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시다면서 학창시절에 가난을 호소하시기도 했고, 뭐 강연 주제로 쓰시기도 했는데, 전세 3억짜리 오피스텔에 대학생이 살며 등록금을 다 지원받는 삶이 가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저는 일부 금수저분들이 본인들의 삶이 호화롭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한다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R&D 사태를 바라보는 VIP분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분들과 포닥분들, 또 학생분들 대부분이 경험하셨듯이 소수의 교수님들을 제외한 거의 상당수의 교수님들은 원래 집안 자체가 꽤 사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인간 승리하신 교수님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40년대에서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 시대에 박사까지 하셨다는 것은 집안이 상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아마 VIP분들의 눈에는 그 아래의 삶이 보이지가 않으실 것이고 공감도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R&D 예산이 삭감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몇 달을 막 돈을 모아서 중고나라에서 미개봉 새 상품 아이패드를 겨우 샀던 과거의 저같이 가난한 대학원생들과 학생연구원, 포닥들, 이런 신임 연구자들입니다. 실제로 현업자분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기득권 세력을 잡겠다고 빼앗은 칼에 휩쓸려 간 것들이 바로 모두 학생들이었으며, 학생들은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연구개발 행정에 밝은 과학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전히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과학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학기술비서관이 과기부랑 대통령실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나는데, 여기서 나온 배달사고인지 아니면 기조를 제대로 받았으나 대통령께 잘 보이고자 오버를 했던 과기부의 탓인지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일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행정부 내 불협화음이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기재부에서는요, 과기부한테 너희 R&D 삭감 논리를 설명해 라고 말했는데, 과기부는 다시 출연년에 R&D 예산 삭감 논리를 설명하라고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내 게시판에 때린 놈이 맞은 놈한테 너 왜 맞았어? 이렇게 이유를 적어내라, 이렇게 말한 꼴이라면서 비판의 글이 올라왔었다고 하죠. 다행히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닿고 있고 상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11월 27일 대통령께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과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전적 R&D 사업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하면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실패를 용인하기 위해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는 그런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1억 원 미만의 과제가 전체의
47.3%로 소액과제 중심이나 앞으로는 규모 있는 과제에 돈이 집중되게 될 겁니다. 해외와 함께 협력하는 국제협력 R&D도 향후 3년 동안 5조 4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정출연의 선임연구원과 새로 임용된 교수님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초기 연구실을 구축하는데 5억 원 이상의 돈을 파격적으로 지원합니다. 야, 이 정도면 상당히 보완된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들이 내신 안건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IT 기술, 인터넷, GPS, 음성인식 기술, 마우스, 오토파일럿 등을 탄생시킨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을 적극 벤치마킹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특징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험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는다입니다.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건드린 사업이 3년 내에 실용화된다면 그건 실패한 사업이므로 절대 구현이 불가능할 것 같은 기술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것. 듣기만 해도 소름이 쫙 돋고 멋집니다. 이것이 과학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벤치마킹 하자는 건 어떤 분이 내신 아이디어인지 정말로 대단합니다. 물론 달파 벤치마킹은 거의 뭐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이번에 R&D 예산 삭감에 이거를 벤치마킹 한다는 걸 붙인 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연 5조 원 수준을 실패도 되는 연구에 지원해주겠다는 것 분명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아쉬움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참여자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 상류층 분들이라 칼에 막 휩쓸려 나가는 취약층 학생분들, 젊은 분들이 보여주기식이라도 한두 명 끼어가지고 같이 목소리를 내고 반영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 자문회의에서 나온 젊은 연구자들은요, 학생들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경쟁률을 뚫고 신임 교수가 되신 분들, 출연연 선임 연구원급입니다. 칼에 휩쓸려갈 취약층인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좀 명시해주고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회의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얼마 전 국내 최상위권 11개 대학 학생분들이 국회에 모여서 절규를 했듯이 유능한 인재가 될 학생 연구자분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누군가에게는 고작 용돈 수준의 돈이 누군가에게는 몇 달치 월세, 연구를 계속하게 해줄 버팀목, 인생을 좌우하는 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영상들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뭐 댓글 같은 것들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영상에 대한 내용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로우도 많이 해주세요. 아무튼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빕니다. 감사합니다.